여러분 오늘은요 아침부터 제가 보니까 장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오늘 우후장은 좀 빨개지라고 이렇게 빨간 맛을 BGM으로 깔고 제가 빨간 의상을 입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네 오늘도 네, 섹시할 때는 조금 밝은 기분으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역시 네 섹시를 시작하는 순서죠 출석 체크 먼저 해봐야 할 텐데요 오신 분들 댓글창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네 서아하님이 먼저 채가이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하님이 일빠시네요 네 일빠 축하드립니다 네 짤랑존자님이 오 앉은뱅이 춤이라고 네 오늘은 제가 앉아서 좀 율동을 살짝 해봤어요 네 다음에 서서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로라님이 소리 나온다 안녕하세요 네 오로라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요 오늘 조금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왔어요 멀리 나간 건 아니고요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뜨거운 날씨에 좀 뜨거운 그런 음식을 먹고 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인증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요 가지고 와봤어요 네 오늘은 제가 메뉴를 일단 공개할게요 뚝배기 불고기를 먹고 왔어요 제가 처음 가보는 집인데 네 밥을 말아가지고 한 그릇 뚝딱 비우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의 제 손이 하는 일은 뭔가 이 밥그릇을 투척하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서 잘 안 됐던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은 식사 뭐 하셨는지 오늘도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KFK님 반가워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네 또 한자어가 세 개 있는 네, 삼님이 우울한데 가인씨 보니까 좀 밝아지네요 가인이 아니라 가해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밝은 기분으로 오후장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네, 그럼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주제 준비했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바로 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에 8월 말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그리고 9월 1일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 중에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둬야 할 꿀팁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좀 세법 개정안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저처럼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공연족들에게 아주 꿀팁이 될 만한 소식인데요. 네, 일단 도서와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확대된다고 해요. 그래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지출한 돈에 30%를 소득공제해 준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거 정말 꿀팁이니까 앞으로 잘 알아두셨다가요 네, 공연 좋아하시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다만 영화는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네,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자님이 소주는 어딨냐고 소주 얘기가 점심부터 나오나요? 네, 활적커님이 이슬만 먹고 사는 요정한테 쇠주라니 하셨는데요 활적커님 정답입니다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참 이슬이 아니라 이슬만 먹고 산다고 일단 그렇게 해두죠 네 드럼님 안녕하세요 헉 오늘 좀 늦었네요 반가워 하셨는데요 드럼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 괜찮아요 저 아직 있으니까요 네 함께 또 재밌게 놀아봐요 TSP님 백수라 소득공제 제한적이라고 아 정말요? 그러신가요? 그래도 제가 오늘 꿀팁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아마 유용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바로 해외 물건 사시는 직구족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신용카드 해외 사용이나 인출 내역의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기존에는 분기별로 5,000달러를 넘어서면 이제 카드사가 관세청에 개인별 사용 내역을 통보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인출
건당 인출이 $600 이상인 경우에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일명 직구라고 불리죠.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600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쇼핑 즐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월세 사는 근로자분들에게 좀 참고할 만한 소식인데요. 이거는 좀 굿뉴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월세 세액 공제율이 월 10%에서 12%로 2%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월세가 50만 원이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연말 정산 시에 돌려받는 공제액이 월 6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서 12만 원 증가한 72만 원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거 잘 알고요. 그리고 남은 2% 혜택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무슨 약간 뭐 쇼핑호스트 같은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주연님 안녕하세요. 푸쉬해주는 네 돈으로 사요. 19세 미만은 앙대앙대라고 하셨고요. 푸쉬님이 최아돌씨, 최아이돌씨, 아 제가 최아이돌씨가 됐군요. 최아이돌씨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시간 너무 짧음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어떨 때 야금야금 11분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 푸쉬님을 위한 거? 막 이렇게. 그리고 이해야스님이 아무 쓸데없는 혜택이라고 주인이 안 해준대요. 아 그런가요? 월세! 근데 월세를 낮춰준다는 게 아니라 소득 공제를 낮춰준다니까 주인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건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요. 힘내세요, 이해야스님.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요. 이건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건데요. 바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급 지급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굉장히 완화되는 그런 꿀팁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 정책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마지막 정책은 해외 금융계좌를 둔 법인이나 또 개인 법인이라면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초과로 인하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거가 이제 역외 탈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보유하는 분부터 적용되니까 내년부터 조금 참고하셔서 회사 운영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기사님 언젠가는 그런 날 올 겁니다 라고 TSP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의장님이 월세를 낮춰줘야지 라고 하셨어요. 아 정답이죠. 사실 월세가 낮아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월세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TSP님 대신 이사 가고 신청하세요. 키읔키읔. 살고 있을 때 신청하면 뻘쭘하니까. 아 살고 있을 때 신청하면 뻘쭘하시다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네, 폴쉐님도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해아스님이 제가 건물주라고. 오, 이해아스님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능력자셨네요. 드럼님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의장님 주식쟁이는 혜택 받을 거 뭐 없나? 크크크크님이 방빼. 드럼님이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싶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댓글창이 활발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꿀팁이 많이 돼 이런 참고사항들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요. 좀 이런 혜택 같은 거 놓치지 말고 좀 잘 챙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이런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정보도 이런 거 다 참고하시고 또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TS미니 걱정 마시길. 아 그쵸, 사실 제 걱정이 팔자인데 여러분 걱정까지 하느라 제가 참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네, 폴쉐님이 아쉽다. 최 아이돌씨 떠나가니까 참 아쉽당. 드럼님이 시간 늘려주세요. 여러분 저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제 클로징 멘트까지 눈치가 너무 빠르시네요. 아이 제가 또 클로징을 해야 하는데 어쩌죠. 아쉽지만요, 대신 매일매일 보니까요 그거를 조금 위안으로 삼으시고 시간을 늘렸으면 저도 좋겠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아쉽지만요. 그러면 저희는 또 같은 시간에, 네,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장에는 제 옷 색깔처럼 정말 빨간색으로 도배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